코로나 처음에 터졌을 때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아, 어떻게 할까? 아, 코로나니까 올해 사역은 안 되는 걸로 그냥 생각하면, 이건 나로서 할 수 없는 걸로 생각하면 될까? 신천지 사건이 터져서 하루에 800명씩 환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무너져버린 계획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우리의 순간들, 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코로나지만 괜찮아. 코로나지만 우리 골라인은 작년에 금식수련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골라인은 배금 그대로 진행하고 작년만큼 사역해야 되겠다. 똑같이 하나님이 100에 대한 목표를 주면 100에 대한 아이들을 줄 것이고, 60을 설정을 하면 60에 대한 아이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원래는 어렵기 때문에 50% 선방했다, 60%가 선방했다, 그러면 40%가 줄은 거잖아요. 그 선방이란 건 없다. 말씀 속에 항상 힌트가 있었다라 생각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편지로 서신을 썼다는 건 이제 비대면이죠. 어쨌든 접촉하지 않고 사랑을 전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연히 제가 독서토론을 또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하늘이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CCC에 한번 와볼래? 이렇게 진짜 감사하게도 하늘이가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교회도 지금 저를 따라서 계속 매주 가고 있거든요. 확실한 걸 잡으면 된다. 이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잡으면 된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순원들에게 전하려고 많이 노력했었고, 또 그 한 명 한 명을 전화로든지 또 줌으로든지 순모임 했을 때 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공유하면서 코로나라는 상황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또 준비된 제자가 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시도들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진한 무엇인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남. CCC는 사회방역 수준을 준수하면서 직접 흩어져 있는 학생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결국에는 만나야 양육이 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올 수 없다면 내가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서 20학번들이 있었던 약 20개의 도시에 직접 찾아가서 마음도 전하고 식사 교제도 하고, 생각해보면 작년에도 그 재작년에도 모든 사역 가운데서는 어려움이 수반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라는 환경에 지지 말고 이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 일단 먼저 가서 학생들을 일단은 만나보자.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보면 아, 또 어떠한 해답들이 나오지 않을까. 여보세요? 예성아. 네. 반가워, 종식 간사님이야. 네, 안녕하세요. 아, 그래, 지금 어디야? 이제 신방을 하러 가는데 사실 빈손으로 가기는 너무 아쉽잖아요. 정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선물들도 이제 준비해서 갔어요. 애들이 이제 집에서 강의 들으면서 먹을 수 있는 뭐 작은 간식이라든가. 요거는 이제 코로나 때 쓸 수 있는 마스크 케이스. 실제로 순모임을 할 수 있는 덮포, 도구들도 활용해가지고 순모임도 할 수 있게 하고, 직접 찾아와서 만나서 밥도 사주시고 그리고 연락도 계속해 주시고 되게 생소하기도 하면서도 감사했었죠. 뭐 힘든 점이라고도 크게 뭐 생각이 안 나네요. 굳이 뽑아보자면 처음 이제 얼굴도 모르는 애들을 가서 찾아야 되니까, 아, 부사와 아이들의 얼굴이 다를 때, 아, 그때 어렵더라고요. 사실 간사님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많은 동역자들의 후원 덕분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지구에서는 5월 한 달 간사님들의 모든 주행거리를 합산해보니 무려 13만 킬로미터를 주행했습니다. 주유비로 환산해보면 기름값만 1,600여만 원, 서울 부산을 163회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모든 재정이 동역자들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CCCM은 사랑을 아래로 흘러보내는 거죠. 사랑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사랑을 신입생들에게 아래로 이렇게 흘려보내서 또한 그들도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CCC 공동체가 가진 힘이고 또한 그 사랑이 가진 힘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리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는 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